안녕하세요. 초록쌤의 서예교실 초록 이용구입니다. 여러분과 저번 시간에 약속한 그 40강을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기뻤습니다. 여러분도 그만큼 좋은 글씨 쓰시는 분으로 그렇게 많이 발전되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전 시간에는 8칸의 3줄짜리, 8칸의 4줄짜리를 접고 써보았습니다. 오늘은 조금 큰 크기, 화선지 2분의 1 크기를 써보려고 합니다. 화선지 2분의 1 크기는 35cm에 135cm입니다. 그래서 이 접는 걸 보시고 여덟 가지 따라 접어보시고 그래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빨간 선인 이것이 바로 제가 접는 거 가르쳐드렸을 때 접혔던 그 선이죠. 그 선에다가 여러분 보기 좋게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눈에 잘 띄게 하느라고 이렇게 빨간 선을 긋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오늘은 35cm에 135 2분의 1을 쓴다 그랬잖아요. 오늘 쓰는 내용은 참으로 아름답고 아주 짙은 향기는 깊은 산 계곡에 핀 작은 야생화가 내뿜는 향기다. 아무도 반겨 바라본 적 없어도 이걸 쓰려고 합니다. 깊은 산 계곡에 아무도 바라보지 않지만 거기 피어있는 그런 작은 야생화가 그 내뿜는 향기가 더 향기롭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만 소외된 것 같고 나만 부족한 것 같고 항상 그렇게 느끼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향기가 가장 아름다운 향기고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가장 사람다운 사람 냄새를 풍기며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만의 향기를 가지고 멋지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종이가 세로로 좀 길어서요. 오늘도 이게 왼쪽에서부터 한번 쓰는 거 그냥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여러 계획자 같은 거는 이렇게 저점두 개도 있고 세로 획도 두개 있잖아요. 이런 거 조금 신경 쓰셔야 됩니다. 또 기억을 너무 넓게 쓰면요, 세로 획이 두개 달라붙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답답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 쓰는 법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은 보면서 다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써주는 그 모습만 봐도요,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오늘 수업에 아무튼 최선을 다해 봅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ㅎ 그 말씀 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냥 어느 분들은요, 이런 피읖 있죠, 피읖. 여기도 점을 이렇게 점으로 찍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뭐 요새는 뭐 한글을 이렇게 아름답게 활용해서 쓰다 보니까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요. 글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모음, 아야어여오요 있잖아요, 그거 우유. 그 모음만 이렇게 점을 찍습니다, 주로. 옛날 그 고문서 같은 거 봐도 뭐 지금 시읓 같은 것도 이게 뭐 이게 점을 이렇게 찍기도 했더라고요. 근데 그냥 그게 전부 점을 찍으니까 또 예쁜 것보다는 아주 복잡하더라고요, 글씨가. 그래서 저는 그냥 모음만 주로 이렇게 점을 찍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제 생각이 이러니까 여러분은 아주 편리하게 쓰세요. 편리하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쁘게도 하면 그냥 찍어서 써보세요. 제 생각은 그러니까요. 더 이어서 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쪽에 남은 글씨가요. 본적 없어도 뭐 이렇게 있네요. 이본적 없어도가 이게 본적 없이 좀 이렇게 글씨가 조금 복잡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잘 조절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읍을 크게 썼다가는 이거 쉬옷을 넣을 자가 없어가지고 비읍을 크게 쓰면 안 된다 그랬죠. 여기 업자에서 여러분 요 끝에 맞추시고요. 비읍을 크게 쓰면 안 된다 그랬죠. 그건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도 이렇게 쓰다 보면 이렇게 될 때도 있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놔두세요. 얘네도 그냥 예뻐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서예 가르쳐 드릴 때 처음에 강의할 때 우리 모래밭에 가서 이렇게 왜 손가락으로 쓴다니 나뭇가지로 쓰면요. 그것이 보고 밉다고 해서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이거 격식 따지고 이거 따지다 보면 자연스럽지 못한 것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오래 혼자 씁니다. 이 비읍이요, 요 세력을 좀 지나간다. 넷째, 그 정도까지 생각하고 쓰시면 좀 나을 것 같아요. 3분의 1, 3분의 2 지점하고 전체 중심에다 이용하는 거죠, 이렇게. 그냥 오늘 대충 써봤습니다. 자, 여러분, 요 뿜자 같은 거 다시 설명하면은
요거를 우에 대한 세 내역을 지날 만큼 생각하시고 비읍 두개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맞추시면 잘될것 같아요. 이 비읍도 처음에 너무 크게 쓴 분이 지금 쓸 자리가 없어요. 이런 거다 요거 조금씩 지나가는 거 신경 쓰셔야 되고요. 향자는 아까 여기도 세로에게 3분의 1, 3분의 1 찍듯이 이렇게 3분의 3 찍듯이 요 사이를 너무 좁지 않게 요 사이를 좀 넓게 찍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써본 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아주 짙은 향기는 깊은 산 계곡에 핀 작은 야생화가 내뿜는 향기다. 아무도 반겨 바라본 적 없어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 나름대로 향기를 뿜는 그 야생화, 기쁜 야생화 생각하시면서 우리 나름대로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면서 여러분도 행복하시고 많은 사람들도 행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이 쓰는 곳이 넓은 큰걸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돼서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다가 2분의 1 하나 더 붙이면 전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면 더큰 것도 쓸수 있고요. 그냥 뭐 거실만한 데도 쓸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맞추는 선다 맞추게 되면 그냥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전에 제가 그 강의 때도 얘기했지만요. 그 운동장에다가 그냥 큰 운동에 종이 펴놓고 위에다 한 장만 잘 쓰면요. 그거에 맞았으면 이쪽 끝에 저쪽 끝에 가도 일자로 딱 맞는 거예요. 이건 맞춰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글씨입니다. 세종대왕께서 이거 만들어 놨을 때 너무 어렵게 사용하라고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쉽고 재미나게 아름다운 글씨를 계속 써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름다운 이 서해 여행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꼭 함께 해주세요.오늘 초록쌤의 서예교실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우리나라 서예에 새로운 중흥을 여러분 일으키는 그런 주역이 될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그 일에 동참하면서 함께 그 길을 같이 걸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여러분 아름다운 향기를 발산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감사합니다.